혈압이 널뛴다고 해서 혈압을 잡으면 큰일 납니다. 혈압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 높은 혈압을 내리려고 혈압약을 올려버리면 이 낮은 혈압이 더 낮아져 버려서 저혈압에 빠지게 되어 어지럽고 낙상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 혈압약을 올리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 대신 혈압이 왜 널뛰는지 6가지 원인들을 살펴보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입니다. 제 환자들 케이스들을 보면서 그 6가지 원인들을 함께 알아보죠. 자, 환자 1입니다. 선생님, 제가 혈압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오후만 되면 혈압이 오르는 것 같은데 저한테 맞는 혈압약을 이거저거 써봤는데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조금 과장되게 표현했는데요. 네, 조금 예민하시거나 불안감이 많으신 분들, 즉 불안장애나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을 말하는 건데요. 혈압을 잴 때마다 또 너무 높게 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나 초조함 때문에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압을 높이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이 불안장애나 우울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니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들을 도와드리고 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치료해드렸더니 혈압이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 혈압이 널뛰는 첫 번째 원인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입니다. 자, 다음 케이스입니다. 한 어머님은 아침에는 혈압이 괜찮았는데 점점 하루가 갈수록 저녁때가 되면 혈압이 굉장히 높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오랫동안 무릎 관절이 안 좋으셔서 저녁때가 되면 통증이 굉장히 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통증이 심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고 이것 때문에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한테는 혈압약을 올려드리지 않고 저녁 시간에 약한 진통제를 드렸더니 혈압이 정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 혈압을 널뛰게 하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통증입니다. 자, 바로 다음 케이스 넘어갑니다. 혈압이 널뛰는 한 아버님한테 혈압을 어떻게 재시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바닥에 앉으셔서 다리를 꼬고 혈압의 커프는 그냥 대충 동여매고 재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다리를 꼬고 앉으면 하체에 있는 피가 점점 올라오면서 혈압을 2에서 8 정도 올라가게 만듭니다. 또한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아 혈압을 재면 이완기가 6 정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건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안정을 취하지 않고 곧바로 혈압을 재게 되면 한 10에서 20 정도 높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커프 사이즈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팔이 얇은 여성분들에게는 이 커프가 너무 커서 느슨하게 매면은 실제 혈압보다 더 낮게 측정이 되고요. 하지만 그 반대로 팔이 너무 두꺼워서 커프가 너무 작으면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 커프가 내 팔에 잘 맞는지 확인하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으시고 다리는 꼬지 말고 발바닥은 바닥에 내 팔이 심장 레벨과 잘 맞춰놓고 한 2, 3분 동안 안정을 취하신 다음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혈압이 널뛰는 원인은 제대로 측정하지 않아서입니다. 여기서 잠깐,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인들만 잘 잡아드려도 혈압이 안정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몇 가지 요인들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첫째, 방광이 차 있으면 혈압이 10 정도 올라가니 꼭 소변을 다 보시고 혈압을 재시고요. 자, 두 번째, 아침에 혈압을 측정하실 때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혈압이 더 높게 나오고요. 자, 셋째, 마지막으로 65세 전후로부터 날씨가 추워지면 혈압이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혈압 치료의 주요 요인은 혈압약이 아닙니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건강하게 골고루 식사하시고 살을 빼신다면 혈압은 대부분 좋아지실 것입니다. 자, 구독자분들은 오늘 말씀 나눈 것 중에 해당되는 포인트가 있으셨나요? 혈압이 너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곰곰이 차분하게 생각하시면 그 원인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노년내과 전문의로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분들께 공유해 주시고요.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